지켜줄 아빠도 보살펴줄 엄마도 지금은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시간은 과거가 돼버렸죠. 해맑아야 할 아이들은 웃음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비행기로만 꼬박 20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머나먼 땅.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도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에 아이빈의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젓한 첫째 아이비. 그런 아이비 뒤를 동생들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요. 비탈진 곳이라 서 있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꼭 찾아야 할 게 있답니다. 네, 오유사. 부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뿌리 채소인 고구마와 비슷한데요. 미자우수가 데니넨덴 가구리.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발. 돌조각과 가지에 찔려 발이 쓰라릴 텐데도 꼭 참고 있습니다. 묵묵히 곡괭이질만 하던 첫째 아이비가 갑자기 일을 멈췄는데요. 겁을 먹은 표정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이비는 침착하게 동생들의 안전부터 챙기는데요. 동생들의 보호자이자 일찍 어른이 된 아이. 아이비는 이제 12살입니다. 두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반도 못 채웠습니다. 더 많이 있을까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캐기 어려운 경사지를 택했던 건데요. 맨땅에 곡괭이질만 수백 번. 기운이 다 빠질 만도 한데요. 엄마가 된 소녀 아이비는 지치지 않습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게 없었는데요. 4년 전 심장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 남은 엄마마저 이듬해 병으로 삼남의 곁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아이들은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낯설고도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삼남매 곁에 남은 건 먼 친척벌의 할머니뿐인데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는 아이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할머니 역시 자식이 없는데요. 할머니에게 삼남매는 친손주와도 같죠. 친척들은 떠넘기듯 삼남매를 할머니에게 보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삼남매의 깜깜했던 세상이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내려서 다시 말해볼 걸 후회가 됩니다. 잔뜩 움츠러들었네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녀도 100원어치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잔뜩 드리워 있는데요. 지금 발끝에 닿는 이 세상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귀가가 늦어지자 할머니는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섰는데요. 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더디고 위험합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적인 일인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수세미는 단 몇 걸음 떨어진 곳 할머니 곁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져만 가는 이들의 삶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리 없는 이 그릇 같습니다. 거리의 삼남매는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데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집을 나설 땐 그래도 적어 보이던 부살라가 지금은 왜 이렇게 많아 보일까요? 해질녘이 되도록 더 이상 찾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인데요. 아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하면서 하루를 버텨야 할까요? 때를 한참 놓쳤는데요. 옥수수 가루로 저녁을 준비하는 아이비. 재료는 별게 없지만 먹을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면서 서러운 일도 참 많았는데요. 보살핌을 기대했던 삼남매에게 돌아온 건 상처였습니다. 다른 집은 모두 잠들었을 시간이 돼서야 겨우 허기를 달래는 가족. 첫째 아이비는 또 다짐합니다. 내일은 더 든든한 가장이 되겠다고요. 연약하지만 이 가족의 울타리를 아이비는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요. 페리스. 어이, 너무 심플한 맛함. 예? 저기야, 멍한데. 빨리 타고 왔어.
할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학교만은 꼭 챙기는데요. 삼남매도 학교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던 부모님 말씀을 늘 되새깁니다. 하지만 학비가 늘 걱정입니다. 먹을 음식에 새 아이들의 학비까지 벌어야 하는 아이비. 고학년이 되면 학비가 비싸져 더 어려워질 텐데요.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요. 꿈을 꿔야 할 나이에 늘 먹을 걱정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혼자 나서는데요. 12살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리 많을 리 없습니다. 늘 일거리가 걱정이죠. 숫기가 없는 아이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아이비의 무거운 짐. 참았던 서름이 밀려옵니다. 첫째니까 의젓하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날 오후, 삼남매는 역시 뭉쳐야 힘이 납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이웃마을. 아이들은 다시 희망을 걸어봅니다. 오케이. 네, 먹을 벽. 네. 뭐가 필수해?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데요. 이렇게 넓은 밭은 처음 보는 겁니다. 이 잡초를 다 뽑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린 몸이 견딜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동생들은 오늘도 불평 한마디 없는데요. 언니만큼 누나만큼은 아니어도 제 몫을 해내려는 동생들. 그런데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유난히도 따가운 해. 그래도 아이비는 이 일을 꼭 끝내야만 합니다. 옥수수 가루 사기도 버겁지만 가끔은 가족들에게 채소 반찬도 먹이고 싶은 아이비의 마음. 그런 희망을 갖고 3시간 가까이 잘 참았습니다. 아, 마프샤소가? 네. 오케이. 야. 야, 마브롱. 이샤이. 고리 마보코비치. 예, 파스. 잡초 정리까지 드디어 마쳤는데요. 아니, 너무 그런 말. 그런 거? 오케이. 5화처. 우리나라로 치면 5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채소까지 사기엔 부족하지만 옥수수 가루 한 봉지는 살 수 있습니다. 시나코카 히바순가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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